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양교사 오늘 첫 번째 식사법 수업하는 날이죠. 자, 첫 번째 날이고 지금 벌써 다른 수업들 먼저 개강했으니까 뭐 수업 분위기는 다 아시죠? 자, 아실 거고. 저는 이제 강의 들어갈 때 첫 번째 시간에는 잠깐 이야기?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가 영양교사 시험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200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08년 임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 치러졌던 게 2007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2020인데 여러분들한테는 2021년 시험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3번이 지나갔고 14번째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들이 있었어요. 시험의 형태 변화들에서 뭐 기입의 서술형 문제로 맨 처음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도 들어갔다가 또 여기에서 뭐 객관식 문항으로 들어갔다가 또 주관식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또 바뀌었다가 이후에 이제 2014년도 이후부터는 전공 A, 전공 B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전공 A, B였었는데 202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에 봤던 시험에 또 문항 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5점짜리 문제, 4점, 5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배점이 큰 문제들이 있었다면은 작년부터 바뀌었던 것이 전부 다 2점하고 4점짜리 문제로만 바뀐 거예요. 2점, 4점으로만 모두 다 바뀌었는데 이건 뭐 기입에 해당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확한 용어를 쓰시는 거였었고 해당 용어를 쓰시는 거였고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쓴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용어에 해당이 되는 것도 정확한 이론을 아셨을 때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항상 채점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키워드예요.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용어들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그 대학 입학 시험 유형 중에 논술 시험이 있잖아요. 논술 같은 경우에 600자, 500자, 뭐 2000자, 1000자 이러는데 그 시험이 뭐 100대 1, 200대 1 이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거를 정말 다 읽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술로 과연 뽑히는 애들은 뭘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글씨체? 막 이런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인문 논술, 뭐 자기의 생각을 논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딱 한 개당 3분씩 매긴대요. 한 아이 그 시험지를 넘기는데 3분이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저도 논술을 보다 보니까 비교라는 것이 있고 적용, 요약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 지문을 주고 나서 B하고 C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관련된 논점을 B하고 C에 적용하시오. 그런 다음에 각각 A, B, C를 요약해봐라. 이런 거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맞는 답으로 해주는 거 다 읽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용어에 해당이 되는 이 용어가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정확한 서술형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시험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11월에 임용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마음가짐으로 뭐 실강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실강보단 나는 또 인강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인강을 뭐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본인들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텐데 일단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3월, 4월, 5월에 걸쳐서 12주간은 이론을 정리를 하잖아요. 이론을 하는 거고 6월 지나고 나서 7월, 8월 같은 경우에 8주에 걸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